안녕하세요. 브로리캐스트의 브로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메인보드의 중심, 중요한 다리의 역할을 하는 바로 이 부분, 칩셋에 대해서 공부해봅시다. 제 스터디 노트 함께 보러 가시죠. 메인보드의 칩셋은 여러 장치들을 서로 소통할 수 있게 연결해주는 중간 다리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 여태까지 메인보드를 구성하고 있는 PCIe, M.2, 메모리 슬롯을 공부해왔잖아요. 메인보드의 칩셋이 이 부품들을 연결해주는 거죠. 옛날에는 칩셋도 두 개였어요. 이렇게 사우스 브릿지와 노스 브릿지 두 개로 나뉘어져 있었는데요. 요즘엔 노스 브릿지가 하던 역할의 일부를 CPU에 넣어서 칩셋을 하나로 통합했답니다. 여기서 여러 부품들을 컨트롤하게 되는데요. 실제 메인보드를 살펴보면서 각 칩셋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짜잔! 여기 칩셋이 다른 보드들을 이렇게나 많이 가져왔습니다. 비교하기에 앞서 칩셋이 같은 메인보드라도 제조사와 라인업마다 제품 사양이 다르니까 참고만 해주세요. 왼쪽부터 기가바이트 H410M DS2V 듀러블 에디션 B460 어로스 프로 AC Z490 어로스 마스터입니다. Z시리즈 칩셋은 오버클럭을 공식적으로 지원하고 다양한 수동 기능을 제공하지만 H410, B460 칩셋에서는 제한적입니다. 다음은 SATA인데요. 칩셋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최대 SATA의 개수는 H410 4개, B460 6개, Z490 6개로 높은 등급의 칩셋일수록 SATA 포트의 개수도 늘어납니다. 그리고 칩셋에서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USB의 개수는 H410 10개, B460 12개, Z490 14개인데요. 이 메인보드들은 10개, 14개, 17개로 칩셋에서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개수보다 늘어났네요. 마지막으로 PCIe를 살펴봅시다. 칩셋마다 PCIe의 레인의 개수가 다릅니다. 인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면 PCIe 레인의 최대 개수는 H410은 6개, B460은 16개, Z490은 24개예요. 지금 보시는 이 기가바이트 H410M DS2V 듀러블 에디션 메인보드는 PCIe 16배속이 1개, PCIe 1배속은 2개, M.2는 1개로 구성되어 있죠. 아까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H410의 PCIe 레인이 최대 6개라고 했는데 합쳐보면 총 22개로 칩셋이 지원하는 기본 개수인 6개보다 넘잖아요. 여기 있는 PCIe 16배속은 CPU에서 레인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 세 가지 메인보드의 인터페이스 차이점을 살펴볼게요. H410은 PCIe 16배속이 1개, PCIe 1배속은 2개, M.2 1개이고 B460은 PCIe 16배속이 1개, PCIe 4배속이 1개, PCIe 1배속은 3개, M.2 2개이고 Z490은 PCIe 16배속이 1개, PCIe 8배속이 1개, PCIe 4배속이 1개, M.2가 3개예요. 그런데 여기서 B460 어로스 프로 AC 메인보드의 경우 M.2 슬롯은 2개이지만 하나는 PCIe 4배속과 레인을 공유합니다. 이 말은 M.2 슬롯이나 PCIe 4배속 둘 중 하나만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눈으로만 비교해봐도 칩셋에 따라 확장성이 달라지는 게 보이시죠? 그런데 같은 칩셋인데도 어떤 부분이 다르길래 가격이 다른 걸까요? 예를 들면 여기 같은 칩셋인데 다른 라인업인 두 제품, 기가바이트의 상급 라인업인 X570 어로스 울트라와 최상급 라인업인 X570 어로스 익스트림을 살펴볼게요. 오버클럭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요. 개수뿐만 아니라 전원부의 품질 자체도 어로스 익스트림이 더 좋은 제품을 썼고 페이즈의 형태도 큰 영향을 줍니다. 전원부는 나중에 오버클럭을 공부할 때 배워볼 테니까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메인보드 뒤 팩플레이트도 여기 어로스 익스트림이 팩플레이트로 완전히 덮여있잖아요. 그리고 어로스 울트라도 충분히 방열판이 많지만 어로스 익스트림은 거의 대부분이 방열판으로 덮여있어요. 더 좋은 성능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부품에서 발생하는 발열을 어떤 방식으로 해소할 수 있는지도 메인보드의 중요한 성능 중 하나입니다. 메모리 슬롯은 두 제품 모두 4개로 같은데요.
메인보드마다 메모리 슬롯의 개수 차이도 있을 수 있답니다. 두 제품 모두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기능은 있지만 EXO70 어루스 울트라는 1기가의 이더넷이고 EXO70 어루스 익스트림은 1기가에다가 10기가의 이더넷이 하나가 더 있네요. 그리고 PCI나 M.2의 개수, USB 포트 등 확장성에서도 차이가 있고 LED나 외관적인 모습 또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되겠죠? 가나 브로리캐스트에서 CPU부터 메인보드까지 중간고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출제위원이 돼서 문제를 내주시면 된다고 하는데요. 아, 인생은 시험의 연속이라더니 여러분 문제 쉽게 내주실 거죠? 아직 이벤트에 참여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래 상세 설명 링크를 통해 참여해주시고요. 브로리캐스트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댓글, 조회수가 경험치로 반영됩니다. 지난 화에 대한 경험치가 이만큼 올랐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후바!